스포티팬 조예림이라고 합니다. 네. 제 친구예요. 여자 농구처 같은 느낌 나가지고. 네? 장중 팬만의 매력. 매력? 바나나. 어? 아, 이게 1인당 하나씩 주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몇 명씩 이스토에서 먹음을 나눠줘요. 그래서 오늘 노란 색깔 입고 왔잖아요. 감사했습니다. 네. 배구의 매력을 한번 얘기해주세요. 입덕 하라고 팬들한테. 아, 응원이 너무 재밌어요. 그쵸? 지금, 네네, 지금 좀 응원할 타이밍이 네. 올 것 같은데. 한번 일어나. 네네네, 한번. 아, 이거 먹혔잖아. 이럴 줄 알았네. 있어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응원 소리가 2세트 이긴 거예요. 오, 야, 땀나겠다, 땀나겠다. 어, 더워요. 이제 이성규가 간다 마무리할까요? 네. 번쩍해주세요. 네, 이성규가 간다. 자기소개 우선 한번 해주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1등 선택스를 사랑하고 강소희를 사랑하는 31살 류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소희 선수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31살 최유미입니다. 지금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앞에서 강소희 선수를 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어, 잠시만요. 강소희를 사랑하는 원래 저보다 더 소희 선수를 좋아해서. 아, 원래 완전 팬이셨어요? 네, 제가 소희 선수를 좀 많이 좋아해서. 어느 매력에? 네? 그래가지고 배구도 너무 잘하고 너무 귀엽고 예쁘고 예쁘네. 잘 걸었는데요? 옷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반대로 옷이 이유가 네, 있어요? 네, 아, 이분은 약간 모콜라를 입고 오셨는데. 소희 선수가 콘텐츠를 봤을 때 자기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뺄 수 있는 팬인 거예요. 근데 이 피켓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소희 선수 좀 더 열심히 응원하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너무 감동일 것 같아요. 부러워요. 정말 부럽네요. 우리 축제해, 축제해. 이게 강소희 선수 팬이야. 강소희. 강소희 선수한테 이런 팬이 있다고 한번 그치? 인사를 해서 진짜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메시지 한번 남겨줘요. 네, 정말. 소희 선수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부상 당하지 말고 올 시즌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저희는 야구장에서 만났습니다. 저희가 원래 야구를 좋아해서 만났다가 둘이 같이 배구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럼 야구 경기장에 혼자 가서 앉아있으면 남자가 옆에 앉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응원을 해야 돼요. 응원을 해야 돼요. 섹시하게 하면 연락 와요? 아, 귀엽게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배구가 또 이 만남의 또 자리도 또 바뀌고 좋네요. 네. 그렇네요. 배구 좋아하는 여자들이 이뻐요. 미리 씨. 맞아! 끝났네! 이성규와 간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 이성규와 간다 하고 끝낼게요. 자, 이성규와 간다! 우리 오늘 관중석에서 강소희 선수를 진짜 찐팬을 만나가지고 강소희를 사랑하는 한번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매번 경기장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자주 와주세요. 오늘 3방으로 이겼으니까 기념으로 그 춤 있잖아요. 자주 추시는 춤. 이번에 공약으로 인스타에 올릴 건데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3방으로 이겼잖아요. 살짝 보여줘, 살짝. 세이브 넣을 때 제가 아파요. 왜요? 너무 세서. 네, 마지막은 또 이성규와 간다로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네, 강소희 선수가 하고 싶은 대로. 자, 이성규가 간다. 혼자가 다른 거예요. 아니, 뭘 세서 껴. 친구가 이성규가 잘생겼다고 좋아해서 아빠한테 겁나 못 보였어. 멋있어요. 아유, 언니 잘 떠고 같이.
네가 이성규가 간다 한번 해. 네가 그렇지. 이성규가 간다. 이 선수 별명 뭐야 그러니까? 아기공. 어디 계셔? 어, 가서 퇴근하셨어. 진짜 되게 퇴근 빠르네. 이성규가 간다. 너도 가? 이소영도 간다? 아니야. 퇴근하시니까 좋죠. 저 남아가지고 지금 거의 5세트 다 하고 있어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